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.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길은 다 낡은 무명 사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쥐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.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?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.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지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.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.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 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.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. 그런데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.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.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, 후젓한 것으로, 사랑으로, 슬픔으로 가득 찬다.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,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.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.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.